호가다. 야, 이거는 진짜 호가다. 아니다. 이 지역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사실 사람들마다 말이 좀 다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서울은 어떨까요? 지금 신축,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떤 지역들은 90% 가까이 회복한 지역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랬을 때 온기라는 표현이 부끄러울 수준이에요. 사실은 너무 빠른데 왜 이렇게 빠르지? 더 천천히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갈까? 더 조금 천천히 그냥 조금씩 올라가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지역을 이제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 갔을 때 이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지역을 전화 돌렸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 지역은요, 광주에 있는 동구입니다. 광주에 있는 동구, 뉴스레터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띄워보겠습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여러분. 자, 내려가서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보죠. 여기 보면, 동구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구에 이제 분향을 하나 했는데,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데. 2026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국평 기준 지방인데 7억에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뭐 32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잘된 거죠, 결과가. 자, 이렇게 됐을 때그 동네에 있는 그 소장님들하고 전화를 쭉 해보니까 이 아파트의 흥행 자체가 인근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전화를 돌리다 보면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냐면 이런 의견이죠. 사실 호가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호가라는 거죠. 거래가 돼야 이게 인정을 할수 있는데 거래도 되지 않는 그냥 금액을 올려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아 일가가 올려놓은 이 심리 덕분에 사람들이 호가만 세게 올려놓고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시세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팽팽하게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저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사실 둘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죠, 사실은. 다 없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의 동구를 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냥 공부 삼아 들어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교육대학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뭐 계림, 아이파크, SK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광주 센트럴 뭐 이런 아파트가 있고 두산 위브 이런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요 바로 계림 아이파크 SK뷰 바로 왼쪽 여기에 분양을 한게 바로 모아 엘가입니다. 아, 모아 엘가 분양을 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그 옆에 있는 신축, 대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더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지금 반응이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던 신축 아파트, 아이파크 SK뷰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본 거죠. 전화를 해봤을 때 여기 이제 광주 2호선 지하철 호재가 그 바로 위에 있거든요. 물론 기간이 엄청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역세권이 될수 있는 호재가 있고 지하철 2호선, 부산에도 뭐 2호선 있고 서울 당의 2호선 있고 2호선은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노선이라서 사실 인기가 있는 노선이거든요. 자, 이게 있는데 입주 2년 차가 안 되어가지고 사실 실거래가가 많이 없어요. 2년 차가 안 됐으니까, 물건 다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세가 좀 불명확하죠. 차라리 한 5년, 7년 된걸 갖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단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호가로만 나와 있고 거래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위브 더 파크. 여기도 이제 나름 신축이고, 대단지에다가 괜찮거든요. 입주한 지 2년 차가 도래한 아파트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34평 기준 매매 6억대 정도 가능했었고 전세가가 2억 5천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3억 6천까지 조금 올라온 거죠. 왜? 그 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매물이 매우 부족합니다. 전세 수량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5억 후반대로 6억 조금 안 되게 지금 매물들이 다 거래가 돼가지고 그게 추석 전후로 실거래가가 뜰 예정입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들이 퍽 찍히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또 인지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팽팽하다가 일부 단지들은
또 6억 이하다 보니까 또 거래가 또좀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점이 찍히기 전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레터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정보가 좀 생동감 있게 빠르게 이제 다가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실입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 2년 차가 됐으니까. 그래서 매매가랑 전세가가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래가 뜸한 이유는 실거래자들이 해당 단지를 팔고 동구 내에서 크게 움직일 곳이 없어요. 여기가 나름대로 대장 역할을 하고 좋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물건을 또 많이 안 내놓기도 한다는 거죠. 최근 가장 선호하는 A타입은 다 나갔습니다. 이제 저층하고 비선호 타입들이 나갈 것 같아요. 서장님들이 항상 자주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딱 좋은 거 나가고, 그 다음 나가고, 그 다음에 저층하고 비선호 타입 나오고 나면 그때 시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부터 나가고 안 좋은 거 나가고 시세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 게 먼저 안 나가면 절대 시세가 못 올라갑니다. 좋은 거 나가고 저층 이런 것들까지 나갔을 때 시세가 사실은 딱 올라가죠. 그 순번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도 광주 그랜드 센트럴 뭐 이렇게 보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보합의 분위기와 함께 소폭 상승하는 뭐그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타 단지에 비해서 가격 반등이 조금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랜드 센트럴 이름 자체가 이게 어느 건설사인지를 몰라서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구에서 이제 계림동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주변을 해가지고 한번 분위기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이제 학동부터 시작해서 또뭐 무등산 아이파크 대표하는 단지들이 있긴 한데 거기보다는 지금 이쪽에 이제 변화상이 좀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들이 한 이야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조금 호가 아니야?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야 이제 좀 온기가 돌고 있어요. 뭐 이것도 좀 미세하게나마 또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진짜 이곳에서 내집마련을 할 분들은 아마 더 헷갈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래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시세가 오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여차하면은 또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호가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그게 안 팔리니까 시세도 내리고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데 서울은 지금 자꾸 시세 올라가다 보니까 그 팽팽한 이제 줄다리기가 점점점 이제 매도자 우위 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일부 지역들은 거의 팽팽한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현재 광주 동구가 하나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